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허스크바나 엔진터 135 마코트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으로는 엔진터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절단하게 되는 체인 날이 있습니다. 체인 날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 날 손상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날 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치 커버를 조립하거나 분리할 때, 점화 플러그를 조립하거나 분리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톱에 가이드바와 체인을 조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엔진이 시동이 잘 걸렸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 엔진 시동이 걸린 다음에 체인 오일이 체인 오일 분출구에서 잘 흘러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 체인과 가이드바를 조립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시동 거는 방법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휘발유와 엔진 오일의 혼합물을 연료통에 주입해 줍니다. 그리고 체인 오일을 오일통에 같이 충분히 넣어줍니다. 연료와 체인 오일을 넣어주셨으면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펌프에 연료가 올라오게끔 펌프를 눌러줍니다. 펌프에 기름이 어느 정도 찼으면은 초크레바를 밖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고정시켜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줄을 2-3회 잡아당기면 두루룽 하고 꺼집니다. 두루룽 하고 꺼진 다음에는 반드시 초크 레버를 밑으로 눌러주신 다음 두 번째 시동을 걸어줍니다. 초크레바를 스톱 스위치를 눌러서 시동을 꺼줍니다. 엔진톱 조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체인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겁니다. 체인 브레이크는 안전장치의 일종입니다. 체인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크러치 커버를 열게 되면 차후에 조립할 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체인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겁니다. 체인 브레이크가 해제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크러치 커버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크러치 커버 여실 때는 플러그 렌치를 이용해 크러치 커버 고정 너트를 풀어줍니다. 너트를 풀고 나서 크러치 커버를 열게 되면 크러치 커버 보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보호제는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주십니다. 걸어주신 다음
가이드바가 기아 쪽으로 밀착되게끔 밀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체인을 걸어주면 되는데요. 체인 날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이 체인 회전 방향 쪽으로 가게끔 체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아 쪽에 체인을 걸어주시고요. 가이드바 홈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체인을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체인이 처진 것을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아랫부분도 가이드바 홈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이제 크러치 카바를 덮을 때는 크러치 카바 안쪽 면에 장력 조절 핀이 있습니다. 이 장력 조절 핀이 가이드바의 구멍에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핀이 위치가 맞지 않으면 크러치 카바가 원활하게 덮이질 않습니다. 프로그렌치를 이용해 핀 위치를 잡아줍니다. 핀 위치가 맞았으면 크러치 카바를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너트를 손으로 적당히 조여줍니다. 손으로 조여준 다음 체인 장력을 확인해 봅니다. 체인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프로그렌치를 이용해 장력을 잡아줍니다. 체인 장력은 가운데 부분을 들었을 때 7, 8mm 정도가 들리는 것이 적정합니다. 어느 정도 체인 장력이 잡혔으면 가이드바를 살짝 들어주신 다음 너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너트를 조이신 다음 체인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엔진톱 조립은 마무리가 됩니다. 절단 작업을 들어가기 전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인 오일이 체인에 잘 분출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체인톱이 조립된 상태에서 시동을 거실 때에는 우선 체인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린 후 체인 브레이크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 체인 오일이 충분히 분출되는 걸 확인하셨으면 작업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